배고픔도 달랠 겸 피하듯이 식당에 들어갔다. 아침 시장에서 맛보지 못한 샘베를 한번 먹어봐야겠다. 이곳에선 샘베를 즉석에서 만든다. 적당한 크기의 밀가루 반죽을 미리 달궈놓은 틀에 넣고 꾹 눌러서 불에 익힌다. 간단하다. 어릴 적 별미였던 한국식 샌베 과자는 주로 딱딱하고 단맛인데 본고장 일본의 샌베는 지역마다 다양한 재료를 써 간장, 된장, 해물맛 등이 있고 아주 딱딱한 곳에서부터 말랑한 것까지 천차만별이다. 이곳 남부 샌베는 말랑말랑한 질감에 맛도 심심하다. 오래되어 눅눅해진 샌베를 수제비처럼 국물에 넣어 끓여 먹곤 했다는데 그 가정 요리가 향토 요리로 자리 잡은 것이 샌베 지루다. 닭고기와 야채를 우려낸 맑은 국물에 씹기 좋은 샌베 조각까지. 맛은 담백하고 개운하다.